피부가 끊겨있어. 콜론이 풀에 아주 작살이 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내부에 화물이 별로 없더라니. 이래서야 멀쩡한 물건이 있을지 모르겠네. 한번 수색해볼게. 이건 퓨전 셀인 구형 퓨전 셀이네. 이런 물건이 있을 줄은. 그래? 멀쩡한 거야? 뭐 손상이 좀 있긴 하지만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긴 하겠어. 좋아. 그럼 한 건 해결이네.
Yeah!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강화, 제작, 업그레이드 모든 말씀만 하세요. 점검이 필요하면 언제든 테트라포드로 돌아오라고. 릴리, 아담 못 봤어? 조금 전까지 근처에 있었는데 곧 오겠죠 뭐. 기다리는 동안 메인 바디 프레임 점검이나 할까요? 이브, 이제 전투 데이터가 많이 축적됐네요. 바디셀의 출력을 좀 더 공격적으로 분배할 수 있겠어요. 부담이 되겠지만 소켓을 증설해서 엑소스파인을 추가 장착한다든가. 전투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바로 작업해줘, 릴리. 네, 잠시만요. 조금 따끔할 거예요. 여기만 분리하면... 자, 다 됐어요. 고마워, 릴리.
판사님, 오랜만이에요. 혹시 제가 부탁드렸던... 다행히도 찾을 수 있었어. 그런데... 다행이네요. 어서 저에게 돌려주세요. 그래, 여기 있어. 우리 자기 드디어 나에게 돌아왔구나. 가엽게도 메모리마저 이렇게 망가져서. 걱정 마. 자기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자기를 사랑하니까. 영원히. 이봐, 베아트리체랬나? 그 사람 정말로 네이트베에게 당한 거지? 어머, 천사님, 아직 계셨어요? 당연한 걸 왜 물으시는 거죠? 설마 제 말을 의심하시는 건가요? 그 흔적 아무래도 네이티브의 소행 같지는 않은데. 그 자리에 있던 건 천사님이 아닌 저예요. 분명히 제 눈앞에서 네이티브에게 죽었다고요. 우리 자기는... 약속한 보수는 드릴 테니 이상한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자, 자기, 우리는 방에 없는 곳으로 갈까? 아니나,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설마 너... 잠깐, 이 아인 네가 생각하던 그런 일을 하려던 게 아니었어. 먼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나... 아빠, 이 물건은 저주받은 게 틀림없어요. 맨날 이걸 쳐다보며 중얼거리고 사람들이랑 싸우고, 이건 우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부숴버리고 있다고요. 이런 게 아니어도 우린 행복했잖아요. 얘야. 그래서 전 이걸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어딘가에 버리려고 했어요. 결국 이렇게 돌아와 버렸지만. 그래, 네 말이 맞다, 내 딸아. 네가 아빠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걸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니 부끄럽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우리 딸. 아빠... 전사님, 이 물건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냥 가져가셔도 좋고 버리셔도 좋습니다. 알겠어, 이 물건은 내가 맡을게. 감사합니다. 천사님, 고마워요. 그래, 아빠랑 계속 행복해야 돼. 알겠지? 네. 게시판이라 자이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볼까?
작은 세움 있기는 클라이드한테 공유하면 될 거야. 재미있어 보이는 의뢰네. 끝났어? 역시 내 사람 보는 눈은 절대 틀리지 않지. 바디코어부터야. 어머 자기, 자이온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노려보지 마. 여기 있어. 이걸 어디서 구한 거야? 어떻게 된 거냐고. 설마 다른 강화대원을?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감히 천사를 때려 죽이고 이런 걸 뜯어낼 수 있겠어? 뭐, 영업 비밀에 대해선 여기까지야. 한 가지 중요한 걸 알려주자면, 거래할 비밀은 얼마든지 더 있다는 거야. 그럼 또 봐, 자기. 거래라면 언제든 환영이니까. 아담, 이건... 아,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 오르카른 네이티브를 이용하여 온 시민의 자유를 탄압하는 독재자에 불과하다라고들 하지. 오르카른 선지자잖아. 여기 시민들을 구한... 맞아, 그렇지. 하지만 마더스피어조차 못 믿겠다는 사람이 늘어가는데 선지자라고 어련하겠냐고.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도 진실을 찾아 헤매는 자들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지. 이 일 아무래도 좀 조사해보는 게 좋겠어. 그래, 동감이야. 페어에서 메모리 스틱을 회수해왔어. 거기서 죽어나간 사람 수에 비하면 멀쩡한 건 극히 일부에 불과했지만. 보험을, 내 보험을 앞으로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지켜줘서 못해서 미안해. 도망쳐서 미안해. 살아있어서 미안해. 메모리 스틱을 저렇게 맡겨놔도 괜찮겠어? 우주로 돌아갈 수 있게 내가 맡아도 되겠지만 이대로 괜찮지 않을까, 아담? 그래, 뭐 네가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지. 천사님, 안녕하세요. 안녕, 카야. 고물상 일은 어때? 덕분에 그럭저럭. 언니만 빨리 돌아와주면 좋을 텐데요. 천사님, 오셨네요? 그런데 언니는... 카야,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 아, 이건 메모리 스틱이네요. 그렇다는 건. 맞아. 베이모스라는 네이티브를 처치하고 그 주변에서 회수했어. 원수를 갚은 셈 쳐줘. 그런가요? 복수라.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언니가 살아있을 수는 없었다는 걸.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려고. 뭐, 이게 다 제 현실 부정이었는지도 모르죠. 가야. 괜찮아요. 언니의 기억이라도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이제 정말로 같이 자매 고물상을 지킬 수 있겠네요. 다 천사님 덕분이죠. 앞으로도 찾아와 주세요. 정말이야? 정말로 있었단 말이지? 에너지원이? 이리 줘봐, 빨리! 천사, 나한테 넘겨주기로 이야기가 돼 있는 거잖아. 천사가 한 입으로 두 말하기야? 빨리 줘! 이 양반 봐라, 어디 맡겨놓은 것처럼 말하네. 이브, 뒤에 퓨전 드라이브가 있는데 뭔가 수상하지? 잠깐만, 왜 멋대로? 왜 이러는지 한번 보자고. 이게 누구야? 이건 그게 내 아내인데 말이지. 오래전 죽어버린 아내? 그럼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 뭐, 모양 빠지게 쓰리 어떻게 그래? 결국 이렇게 들켜버렸지만. 이렇게 됐네 천사. 좋은 건순이 뭐니 잘난 척하지만 나도 이 정도 인간이란 거야. 뭐, 이 정도 인간이면 나쁜 건 아니지 않겠어? 퓨전셀은 당신한테 줄게. 그래. 고맙다고 해두지. 사람들이 대부분 요람에 잠들고 나서 여긴 메말라버렸어. 스타일이고 나발이고 다들 살아남는 것만 생각하게 됐지. 난 손님들이 다시 돌아와 떠들썩하길 바랄 뿐이야. 진심으로. 괜찮은데 천사,
훌륭한 선택이었어. 좋아, 좋아. 마음에 드나? 자매님, 평안하셨습니까?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온 고뇌와 고민에 탄식이 그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예, 이게 다 어머니의 시험하심이 아닐지. 제 부끄러운 형제에 대해선 일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최근 거래하던 스캐빈저에게서 다시 소식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었다는 말이야? 그렇습니다, 자매님. 적어도 그랬죠. 무릇 우리 생명이란 마더스피어와 네트워크의 은총일진저 감사에 마지 않아야겠습니다만, 펠릭스, 제 형님은 신성을 모독한 죄인이 되었으니 어찌 감히 오롯이 기뻐하겠습니까? 허나 심판과 단죄란 오직 어머니께서 하실 일입니다. 자매님, 스캐빈저들은 대사막에서 괴물들을 피해 사람을 찾아줄 수는 없습니다. 바라고 의지하건대 오직 천사뿐입니다. 부디. 뭐 좋아. 이미 한번 참견해버린 일이기도 하고. 오, 마더스피어시여. 있을 사람을 있을 자리에 주시나니 사들인 위치 정보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천사에게 어머니의 인도하심 있으라. 벌써 떠날 준비가 된 거야? 응, 방금 끝냈어. 릴리나. 콜로니 근처로 가게 되는 거니까 좀 머릿속이 복잡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어차피 우주로 가는 건 이브잖아. 우린 테트라 포드에 남아있을 거고. 그렇긴 하지만. 뭐 시야가 공유되니까 물리적 거리는 의미가 없긴 하지. 어쨌든 출발하도록 하자.
예전에 은리품 상자가 맞았어. 다시 돌아온 보람이 있군. 한번 다녀간 곳이라 지형 재물에 익숙할 거야. 하지만 지형 데이터가 변했을지 모르니 방심은 금물이라고.